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월악면에 있는 농지인데요. 벼경작지 또는 농지원부 만들 땅으로 강추하는 금매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방천길을 따라서 퍼진 데가 있는데요. 방천길 좌측에는 지금 2급수 하천이 철철철 흘러내려가고 있고요. 방천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편에 있는 땅입니다. 농지입니다. 농지 벼경작지로 활용하고 있고요. 인근에는 지금 하우스 보이잖아요. 전부 참외 하우스입니다. 요즘 우리 성주는 한창 참외를 따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참외 하우스 근처에는 웬만하면 안 가시는 게 맞습니다. 도둑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찍고 현장을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우리 땅, 우리 농지 위치가 어디 있노?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죠. 보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물 금액은 제가 자막으로 처리 안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만 받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드론 영상 감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천길에서 스타트 방송을 했는데요. 지금은 우리 땅 농지로 들어왔습니다. 생긴 거는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반듯한 농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추진 땅도 아닙니다. 고논이 아니란 말입니다. 벼경작지로 활용하면 되겠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지금 우리 땅 농록길 반대편에 지금 서가 있는데요. 반대편에 이렇게 U자형의 수로, 관계수로 공사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잘 되어져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 땅 저 농지에서 제가 서가 있는 이곳까지 길이가 약 100m 정도 됩니다. 100m 되고 제일 넓은 폭이 제가 서가 있는 이 지점의 폭이 약 70m
보자. 하다. 아, 약 29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좁은 폭이 농로 접해 있는 부분이 약 7m 정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서가 있는 이 우리 땅 폭은, 제일 넓은 폭은 29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앞에 농로 접해 있는 부분은 약 7m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농로에서 내가 서가 있는, 제가 서가 있는 요 지점까지 약 100m 길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 인입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수로로 물이 농수로 물이 철철철 흘러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수량이 부족하거나 또 일조량이 부족하거나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수량 부족, 그 다음에 일조량 부족,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농로 도로 포장보다는 조금 낫다 이렇게 보시고 성토 작업 필요 없이 그대로 벼경적지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근에는 참외 주산지입니다. 아무튼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와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마 참외밭 주위로는 안 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민감합니다. 참외가 완전 금값이에요. 우리 성주가 참외 생산량의 약 7, 80%를 차지할 거예요. 전국에서. 그 정도로 농가 소득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주는 농값도 좋다. 농지 가격도 좋다. 지금도 지금 물이 철철철 흘러내려가고 있잖아요. 물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자, 우리 땅 반대편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농로 포장이 접해 있다, 그죠? 자, 다시 방천으로 나왔습니다. 저 건너편 저기는 돼지 돈사입니다. 돼지 돈사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월악면에 있는 농지, 벼경작지, 그리고 농지 원부 만들 땅,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지 원부 필요하시거나 또 양식이 부족하다, 참외 농사를 지으시면서 양식이 부족하다, 농지가 필요한 분은 요런 하나 사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 금액은 자막으로 처리 안 합니다. 전화 상담만 받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한국농업총공사 직원분들은 제발 우리 공인중개사 또 부동산 업체에서 내놓은 광고를 보시고 주인장 바로 찾아가거나 그러지 마세요. 공인들이 그러면 됩니까? 한국농촌공사 직원분들 부탁 좀 합시다. 좋은 말 할 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월악면 농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만들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